여보세요? 예예. 예예. 예. 그럼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내가 그 3월 달에 있잖아요. 예. 3월 달에 우리 아저씨가. 네. 그, 토에 아가씨 하나 보러 갔고. 네. 우리 친구 그 엄마가 또 이야기 했는 게. 네. 한, 그건 한 일주일 전쯤 되고, 열해요. 그러니까, 아래울로. 예. 그, 이게 묘목이 아래울로 둘이거든요, 두 명. 예, 예. 그 두 명 중에 골라야 되는데. 고 지나면은 좀 덜 들어오겠어요. 근데... 아니, 지금 또 문을 잘 안 여네, 보이긴 해. 그걸 아까 아까 그런 게 나오대요. 좀 의심스럽다, 그런 게. 예. 그런 게 시원하게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지가, 알까지 뭐, 그건 뭐, 지가 보지가 또, 뭐, 형님은 뭐, 빨리 자기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예. 아버지 또 그런 소리 한다 하면서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우리 집에 있다도. 예. 집을 갈라, 저 집을 갈라 하거든, 고마워요. 예. 막, 그렇게 하면, 저 아버지는 빨리, 그 이제 빨리 장계 가라고. 네. 그래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또, 지가 집에 갈라 그래요, 또 집에. 예. 그래, 지가 아예 관심 또, 마음에 또 선뜻 안 들키는가. 저 아버지는 자꾸 장계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 지가 좀 선뜻 안 들키는가, 모르겠는 거. 내년에도 운이 들어, 결혼 운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들어오겠어요? 예. 제가, 이제, 어디 좀, 보살 할머니 있잖아요. 예, 어디 물어보니까. 보살 할머니 내가 꾸준하게 다녔는 집이 있어요. 네네.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친 할매가. 내년 하반기. 올해 내년, 좀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라. 올해나 내년에나 무조건 들어온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할매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있어봐라 하는데. 네. 그 저기도 반응을 안, 아들내미가 지가 가려고 반응을 자꾸 안 하니까. 네. 엄마로서는 제가 좀 답답하죠. 아니, 우는 작년하고, 자작년하고 예. 운이 들어왔는데. 예.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작년이 17년도 아닙니까? 예. 저작년에 16년도 아닙니까? 예. 그래, 전에 16년도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한번 애가, 야가, 파혼했다니까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죠? 그래도 이제 결혼 파혼했으니까. 예. 14년도 그때도 하면 되는데, 14, 15, 16, 17, 이렇게. 32살 때부터 이래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예. 그때 지가 뭐 회사 그때 좀 바쁜 하나 넣긴 해. 네. 그때는 뭐. 고집이 세서 그렇다. 아들 냄비가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은 엄청 세요. 고집이 세고 강하거든. 신강이거든요. 너무 말을 잘 안 들어. 지주장이. 네. 또렷해야 하고. 너무 말을 잘 안 듣는다니까요. 야가야. 3월달에 약이 놓은 거 요번에 요번에 결혼 뭐 한다 안 한다나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래 들어옵니다. 12월달 11월달 10월달 11월달 11월달. 예. 12월달 요래 썼달이야. 예. 그니까 지가 한날 또 내보고, 엄마 내, 물어보았길래, 할머니한테 물어보았길래, 내 결혼 언제 하면 좋다 하더라도 또 지가 또 내한테 한 번씩 면접시 떼지더라고. 예. 그러니, 옷에 네 아가씨 들어오마. 예. 잡아가지고 보고, 괜찮으면 하락하더라. 내가 이렇게 할게네. 또 그거서는 또 답을 안 하더라고, 지가야. 그래가 답답해가지고.
전에 아가씨는 만나고 있습니까? 헤어진 안 만나, 아가씨하고. 그거는 일선 안 만나요. 그거는 지가 이제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뭐, 그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막, 그 전에 그 결혼했던 사람은 일절 말안 하거든요. 네네. 일절 말안 해요, 전에 했던 사람은. 저 3월 달에 들어온 아가씨 약이 놓은 거 4월 달 5월 달에 요때 심하게 그 약이가 나올 깁니다. 예, 4, 5, 6 이렇게. 예, 6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때 나오고 네. 예. 그래갖고 자꾸 이제 적하다가 또 지가 또 이제 지금 혼자 있는 거기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저래가 붙이면 또 혹시나 안 갈까 봐도 겁이 나고 네네. 그래갖고 답답해갖고 그래. 그래, 갔으면 좋은데, 올 하반기, 갈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괜찮습니다. 하반기. 하반기부터는 야. 예, 그럼 생수. 하반기부터는 마음이 좀 풀리게. 하반기부터는 야. 네. 아유, 마음 좀 풀리지게 싶을 거 야. 10월, 나중에 야. 10월 달부터. 아유, 답답해가지고 그래. 신강해서 그래. 신강사조라서 그래. 예, 그리고 아가씨 둘 중에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행동이 좀 부드럽게 하는 애둘 중에 한명 없어요? 아가씨 하얗게 하는 거는 하얗는 거는 지금 그 옛날에 섬그 한번 봤던 아가씨 있잖아요. 네. 가가 피부가 좀 보았던데 뭐 보였다. 나 피부가 하얀 걸로 나옵니까? 네, 피부가 좀 하얗네요. 네. 지겨 응가에 맞춰 하면 되는데 속에 성격도 있고, 여자가. 고는 맞입니다, 맞이. 성격도 있고. 그러니 고는 맞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 있고 지 남동생 하나 있고 이래. 여기 아들 사주고, 엄마 사주느냐? 네. 아빠 사주일까? 엄마 사주일까? 엄마 사주로 이어볼까요? 예, 저 사도 안 열고 있어. 저는 지금 58 소띠야. 아니, 몇 년생? 그런 게 61년생이지. 61년생이 소띠 아닙니까? 예. 예, 내가 지금 고스피 늦게 간다. 61년생이, 61년생. 네. 음력으로 11월 24일이야. 네, 신은요? 씨는 아침 7시, 7시 한 반쯤 가던데, 근데 이제 겨울이 있긴 해요. 또 날이 약간 봄에 쉴 때지, 그죠? 네. 예, 밥할 때쯤, 그때, 딱 그런데. 7시 한 30분 정도 이래. 엄마가 이제 아들 보고 너무 신경 많이 쓴게나 엄마 싫어하지 아들이 신경 안 가고 있어, 이게 다행히 지금 신경 쓰이가고. 네예 잠깐만 운이 꽤 안네 운이 좋네 지금 네 현재 예 네, 지금 운이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네. 몸 아프고 그런 거는 괜찮겠어요. 내 나이가 고혈압 지금 있죠? 고혈압 있죠? 아, 고혈압 없고 저혈압인데, 저혈압? 예, 작년에 내 가을에 가지고 네. 막대마비가 왔었거든요. 예. 작년에 안면마비 와가지고 예. 한몇 달을 고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로 너무 가로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왔는데 내가 이게 관아사가 오는 줄
해가지고 표를 줬는데 내가 뭐 하나 써서 청정. 아니 돈 많이 보고 돈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작년에 내가 그 아가씨하고 참 그 야 우리 아들님은 결혼 한번 하고. 네. 그래갖고 그거 파혼하는 머리 신경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 일도 좀 가르했고, 뭐, 굿이나 이런 건 안 했습니까? 굿. 예? 작년인가 자작년에 굿 안 했습니까? 굿. 뭐, 저는. 그러고 내가, 야하고 헤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아들내미가 헤어지고는 일처럼, 진짜로. 그전에는 내가 뭐, 이래 뭐, 전보로도 한 번씩 가고 이랬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야하고 딱 헤어지고부터는 내가 점집은 점집 문 앞에도 안 갔다니까요. 야하고 딱 헤어지고 난 뒤에는. 그러고 제가 아침마다. 네. 아침 5시쯤 되면 내가 제가. 네. 그, 천지팔량 신중경을 매일 읽어요. 예, 예. 그거 아침마다 매일 읽어요. 네. 제가 장사하니까. 예, 예. 내년에 돈 좀 버시겠네. 내년부터 한 3년, 2, 3년간 돈 많이 버시겠네. 내년부터요. 네. 우리 가게는 지금 뭐, 우주나이 뭐, 안, 너무, 다른 집 가면은 좀 잘 되는 편이고. 네. 다른 집 가면은 좀 많이 좀 잘 되는 편이고. 네. 우리는 거의 뭐, 이 떠내기가 별로 없고. 네. 이 보정 손님이니까. 네네. 네. 좀뭐 수입은 뭐그 차이 나가지고 한 몇십만 원 그 차이 나고 그렇겠죠. 아버지한테 몇 개나 있어? 아버지하고는 자꾸 아버지하고 하면은 자꾸 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원래 지금 한갑이거든요. 네. 아들내미하고 자꾸 가면은 맞대치면은 제가 네. 아버지하고는 아들내미하고는 말을 이제 뭐 무슨 뭐 이래 뭐 심부름 시키고 이런 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네네. 그 아버지가 뭐 가면 아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고마 말을 네. 잘 안 해요. 전부 신강 내 말은 좀 잘 듣는 편인데 네. 내가 이제 살살 싫으면은 이제 내한테는 이제 이런 말도 좀 삭삭하게 좀 잘하고 네. 제가 아버지한테 할 말만 딱 지키고 그 외에는 말을 잘 안 해요. 사모님 그 저 문서를 전부 아들한테 다 주겠네 나중에. 나는 야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 주겠네. 네 뭐 이제 뭐 내 벌이 가지고 뭐 제가 아버지가 아버지 또 개인 택시 하거든요. 지금도 문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돈은 좀 잘 모여요. 네. 이제 돈은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네.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은 잘 모이는데. 네. 그 이제 아들내미 자기가 뿐만 이제, 뭐,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머리가 좋았어. 어머니가 네. 재치가 있고 머리가 좋았어. 예. 네. 올해 운이. 예. 어머니 친구나 예. 어머니 그 저 사모님 친구나 사모님 동료 경쟁자 그 장사하는데 나 내한테 물건 대준 사람 물건 사가는 사람 친한 사람 있지야.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아마 기술을 팔고 사고 하든 일단 가까운 지인 예. 아니십니까 동료. 예. 예. 그런 분한테 소개 받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제 제가 친구는 많이 있거든요. 네. 여자 친구들이 예, 내가 예, 예. 여자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옆에 좀 친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 친구분들한테 올해는 소개 받겠습니다. 거기 언제냐 하면은 예. 정확하게 따지면 6월달. 6월달이야. 예예. 예. 6월달에 그래가지고 소개가 들어오겠습니다. 뭐 회사에 정직이고 네. 조건은 이제 지금 뭐 집도 저래 뭐 대가 있고 네. 집도 뭐 작년에 그 세천에 그걸 해줬고 네. 조건은 지가 뭐
지금 이제 골고루 좀 갖춰졌는 편이지. 네네. 월급도 지가 좀 이제 좀 많이 받고 뭐 먹고 살 만치는 받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있을지나 괜찮는데 지가 이제 뭐 지만 가면 되는데. 네. 그래도 아 이제 저 친구분 한테로 이 글로 이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 그리고 이 아들은 결혼하면은 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예. 잘 풀리고 이 또 의협심이 있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리고 의리도 있고 지가 이제 진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들어와야죠. 예쁜 여자를 괜찮은 여자를 구하려 하니까 그렇지. 엄마처럼 예쁜 사람 좋아하겠죠. 엄마도 세련됐네. 아니요. 저는 언제 지가 하는 소리나 맨날 하는 소리는 엄마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소리는 해요. 그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엄마처럼 마음씨 좀 고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좀 아다리 걸렸으면 좋겠다. 사모님은 돈도 좀 쓸 줄 알고 어디에 예. 그런데 경우 바르게 하기 때문에 예. 친구 덕이 있습니다. 한 보세요. 올해는 친구한테 소개가 아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아 친구들한테요? 예예. 예. 아들님 이제 결혼하면 뭐 먹고 사는 거는 괜찮겠어요? 예, 이게 괜찮아요. 신강 사주고. 오행이 토가 이제 너무 신강해서 됐고 을목도 있고 합도 있고 괜찮아요. 너무 이제 강하니까 조금 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화학 종류나 이런 불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야지 만치는 게 지금 기계 세 쪽이거든요. 응응. 열철이 뭐 가열철이 뭐 그런 거 찍어내는 거지. 기락하던가 뭐 지하는 분야가 지금 그래 직업도 들어가면 자리도 탄탄합니다. 등용했거든요. 월주하고 자기 일주하고 등용해서 튼튼하고 오행도 오화가 밑에 관을 깔고 앉아 있거든. 정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정관 있고 그래 엄마가 자식한테 예. 많이 보살피는 그런 글자가 다 보입니다. 나는 진짜 뭐 내가 하는 장 하나 보이기는 많이 그 하죠. 어르신 사주 한번 여보세요. 우리 아저씨는요. 네. 육시 하나면 무슨 띠고 무슨 개띠 무소생이야. 58년생입니까? 58년생이야. 예, 몇월 며칠이야? 이제 12월 17일 음력으로야. 신은 몇입니까? 신은 저녁 먹고 나왔다 하던데. 술 드십니까? 술도 좀 많이 해요. 좀 많이 아슴토. 엄마하고 어르신하고는 지금 재물 운이 들어왔습니다. 재물. 아 우리 아저씨도 재물 운이 들어왔어요? 예예. 예. 아 저도 그렇고요. 예. 작년에 집을 바꿨는데
말랐고 가다가 네. 작년 그때 한 여름 좀 됐나 그때 집을 바꾸려고 하다가 네. 내가 이제 처음에 집 올랐을 때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아저씨가 고마 집을 안 팔라 그래가지고 네. 작년에 여름에 집을 이사를 해보려고 옮기려고 하다가 네. 내가 부동산에 가보니 집값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줘들려고 했거든요. 네네. 20년도에 내놔면 됩니다. 20년도. 예? 20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사 안 하고 저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이리가 눌러 앉아 있대. 어르신이 우때 한 몇 대 3대 후에 옛날에 그 절 한 개 사 어디 동네에 절 한 개 이래 뭐래 되노? 동네 절 있어요. 동네 절 절에 뭐 한 개 시주를 어제 뭐래 되노? 반 이상 거서 살림을 좋게 뭐 돈을 준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어때?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큰 집 뒤에 거가 절 있어요. 절입니까? 예, 절이라요. 바로 큰 집 뒤집이 절이다. 아버지도 고집이 세고 아들도 고집이 세고 사모님이 좀 고생을 좀 하시겠네. 아, 저 아버지 성격이 좀 대단해요. 괜찮겠습니다. 재물 운도 들어가시고. 괜찮겠어요. 예. 우리 아저씨는. 예. 우리 시집에 그 큰 집 옆에 거기에 바로 못 있거든요. 네. 못에 그 꾸며꾸면 계속 이래, 저, 못에 물 있는 그 꾸며꾸인다네. 가무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극인데. 결혼극이다, 야. 네. 아들내미 그 다음으로. 며느리 보려고 그러는 그 짓입니다. 아, 그 꿈은요? 예, 예. 못에 물 보이고 이러는 거야. 물이 자꾸 보인다 하네, 그 못에 물이. 그런 것도 있고, 저 며느리가 돈 있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재물 운, 그 물이 재물이거든요. 그 못에 물 보이는 거는 재물, 재물이고 또 재물의 문서를 잡으면 재물이 되고 그런 거지. 살 거 있으면 사셔도 돼야. 작년에 그 초원에 땅 살러 가다가 한몇년 됐다 그 살러 가다가 아파트 이거 아들내미 아파트에 줬었다. 근데 앞으로 조금 재물이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네네. 이사 가는 집이에요. 네네. 엄마 내가 이사 가는 집에 지금 피가 우리 아파트가 지금 6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우리가 네. 갔는 데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네. 4년 되면 엄마 여기 천천히 발전이 좀 되면은 지는 치고 다른 데로 또 빠진다 하더라고. 다른 데로 새 거 아파트 배가 간다 하더라고 지가야. 그때는 36, 37, 38, 39, 40, 40 딱 되면 40이나 41 되면 그때 딱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요때 자기가 계획을 했으면 올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월달, 11월달 결혼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나오겠어요? 예, 예. 아, 그래 지는 딱 하더라고. 엄마 내가 여기 4년 딱 살고 40이나 41살 되면 나 집을 딱 옮긴다 하더라고 지가. 네네. 나는 이거 절대로 저는 산다고 밀어주는지 나는 네. 새 집사가 이사 간다 하면서 지가 그 가더라고 내한테. 네. 그래 가면서 그 가더라고. 40에 팔면 되겠네. 40이나 41살 그때 딱 팔면 되겠네. 아 그래 지가 그때 판다 그래요. 그때 팔고 이사를 한다 그래 지가. 그때는 뭐 재물 돌아오고 재물 들어오고 자기 성격 고집이 빠지는 이제 설기되고 빠지고 그걸 이제 머리가 그 좀 그때는 잘 이제 성숙해지고 그거 딱 됐어요. 그때 40 하나 되면은 변동수 생기지. 변동수. 아 선생님 잘 알았어요. 네, 예. 너무 걱정돼 갖고. 네네. 재물은 있으니 들어왔으니까 예.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예. 잘 풀립니다. 아 풀리시겠어요? 예예. 예. 예. 그 어머니가 우에 예. 오행을 보니까 이래 뭐더라 목생화 화생토 이래가지고 싹
그때 통근대가 있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가 조금 좋아요. 제가 지금 장사했는데 좀 오래돼 이래 돼가지고 네. 이제 처가 지금 고대 이제 딱 다시 졌거든 이제 있다는데 네네. 예 그래갖고 네. 저기 뭐 내가 주말에도 늦게 가도 되고 뭐 이랬긴 해요. 네네. 우리는 뭐 손님이 뭐 들쭉날쭉 뭐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손님이라서 네네. 이제 다른 집에 비해서는 손님이 좀좀 많다 소리를 많이 듣죠. 다른 집에 비해서. 그래, 다른 거기 괜찮아요. 지금 아직도 문이 한 예. 쭉 괜찮게 돌아와 있습니다. 아, 근데 어르신이나 아저 사모님이나 운이 쭉 좋게 돌아와 있거든요. 아, 괜찮게 들어가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예, 내가 알겠습니다. 또 뭐, 그 안에 또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